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00장 예전 찬송 258장 찬양드립니다. 500장 예전 찬송 258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 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 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나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고생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사기 6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8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예, 미디안 족속들에 의해서 사사기 중에서도 가장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을 위한 구원을 위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하시기 전에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한 선지자 누군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택하여 주시기 전에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 책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책망하셨어요. 무조건 구원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위로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죄를 지적받을 때 거기에 회개할 수 있는 건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제가 아마 수백 분도 더 말씀드렸는데 성도가 성도로서 복받는 거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 공부 잘하고 다 복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영적인 복은 회개하라고 하나님 가르치실 때 회개할 줄 아는 건 정말 중요한 영이고 영적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회개가 제대로 안 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생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따가 11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와는 분명히 다른 사람, 한 사람이죠. 한 사람. 그 여호와 사자는 하나님이셨던 것과 달리 분명히 한 사람을 선지자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보면 한 사람 한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당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언제나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기를 촉구했지 않습니까? 회개를 얼마나 촉구했습니까? 그게 천국을 누리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나 보시죠. 뭐 메시지가 길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들라 그러면 누가 뭐라도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시작된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하늘에서 그 고통 다 보시고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그걸 이제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입은 백성들이 어떻게 그 구원을 다 상실하고 이렇게 미디안 족속에게 비참하게 고난당하는 원인이 뭐냐?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 원인.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과 능력 가운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온갖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 진노를 사서 너희들이 지금 이 미디안 족속에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런 선지자의 책망을 드린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사자가 나타난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를, 다시 말해 사사를 세우기 위해서죠. 자, 이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막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우리 2장 1절에서도 보셨습니다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직접. 그 여호와의 사자,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개념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 직접 오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여호와 사자가 나타난 곳이 오브라인데, 오브라. 지금 현재 지명으로 이스라엘 아플라라는 지역입니다. 그 오브라는 에셀사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라는 사람의 기업에 포함된 땅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므낫세 지파인데요. 므낫세 지파인데 이 오브라를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 이렇게 말했느냐 하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오브라, 이게 여호수아에 우리 예전에 볼 때 봤거든요. 그 오브라가 동맹이인입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명을 갖다 붙이든지 아버지 이름을 붙이든지, 그래서 그게 성처럼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아스는 므낫세 지파고 그 아베셀 가문의 태생이었는데 그 밑에 후손이란 거예요. 그 요아스 가문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등장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좀 아시면 좋겠는데요. 그 나무를 베는 자, 그 나무 벌채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미디안의 이름이 나무를 벌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나무 자르듯이 그냥 미디안 동맹군을 그냥 나무 자르듯이 벌채하듯이 나중에 다 파멸시킬 것이다. 경멸할 것이다. 그 이름 속에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스라엘 사사로 소명받을 때 뭘 하고 있었는가 보십시오.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밀. 근데 본래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타작은 마차나 또 황소의 발굽을 이용해서 하는 게 정상적이고 보통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포도를 넣고 밟아서 포도를 짜는 포도즙 틀이 있는데 이게 조그만하다고요.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만큼 작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지금 타작하고 있으니까 그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조그마한 구멍 속에 들어가가지고 왜 그렇겠습니까? 밀을 타작을 많이 하면 바람에 먼지가 날리면 멀리서도 타작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또 미대한 족속 와서 뺏어가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겁을 먹고 용기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왜곡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 비좁은 보조접 틀에서 타작하고 있던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기도원을 오늘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택하십니다. 큰 용사. 그 미디안을 대적해서 지금 기도원이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만 그 밀 타작하듯이 미디안을 타작할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언제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와서 맨 처음 한 말이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 지금 미디안 눈을 피해가서 초라하게 타작하고 있는 절대로 큰 용사라 부름받을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 초라한 존재의 기드온이 큰 용사로 보였단 말이에요. 큰 용사. 이게 오늘 중요해요. 지금 비록 현실적으로 기드온이 참 비천한 자리에서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다 같이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죽지 못해서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런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가 되더란 거예요. 큰 용사가 되더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참 육신은 병들고 지금 환경은 어렵고 많이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말고 지금 누워있는 병상에서 절대로 마음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면 나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은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 지파 자체가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좀 작은 지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또 그 아비 집에서는 제일 작은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의 표현이죠. 정말 약하고 연약한 존재였다.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고 절대로 사사가 되거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형편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큰 용사가 돼. 정말 아이러니한 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은 정말 역설적이게도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때로는 성도는 약하고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오히려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니까 기도원이 뭘 구했나 보십시오. 기도원은 자신이 연약함도 알고 지금 현실의 위중함도 아는데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 건 알았습니다만 내가 정말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이런 귀한 사명, 이런 큰, 엄청난 큰 사명을 주시다니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 어떤 부분에서 보면 기도원이 두려움과 또 비급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연약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도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건 이제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만큼 불확실하고 신앙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부탁합니다. 징조를 보여달라고. 여기 좀 계시고 내가 집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올 텐데 근데 그 예물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되는 고기를 가져옵니다. 무교병과 가져오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불이 나서 그걸 사르죠. 정말 하나님 맞으시면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계셨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요. 그런데 황송하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네가 너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 머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 하나님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책망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걸 다 이해하시고 돌보시고 관용으로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 위대한 사사 기도원이 역사 속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절대로 사사가 될 수도 없고 연약하고 참 두려움 속에 있던 부족한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에게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 가는 겁니다. 물론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닙니다만 많은 과정을 거쳐서 기도원이 드디어 기도원이 되는 거죠. 모든 적들을 톱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 성도들도 참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환경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가서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육신의 질병, 환경의 어려움, 경제적 위기, 모든 관계 아픔 그걸 극복하고 정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도원 같은 주님의 귀한 용사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인생은 너무 거칠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두려움 속에 있던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위로와 그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심이 지금 고난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능치 못할 힘이 없다.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우뚝 서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하루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 모든 현실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 고백 후에 또 우리 모든 사랑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저녁에 성경 공부 있는 거 잊지 마시고 다 참석하십시오. 내일 새벽에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